예, 이번에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워존 모바일의 인게임 스샷들과 영상들이 나오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이카님께 감사 인사를 올리며 영상 시작하죠. 우선 첫 번째 스샷에서는 무인 상점에서 군수품 상자를 구매한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두 번째 스샷에서는 군수품 대신 무인 정찰기, 즉 UAV를 구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매그넘 탄약을 사용하는 경리관총인 랄MG의 모습을 보여주고, 기존 PC 버전과는 다른 모습의 굴라그를 보여주는 스샷도 있습니다. 스샷으로만 살펴보자면 기존 PC 버전과는 다른 룰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레전더리 등급이 매겨져 있는 M4A1의 모습에서 배럴과 개머리판, 전방 손잡이, 탄약을 장착한 상태로 등장하는데요. 기존 PC 버전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네요. 그리고 전설적인 굴라그의 대기실 모습, 헬리콥터를 보여주는 스샷, 화염 효과가 일어난 상태의 스샷과 배율을 장착한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샷 정보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사실 받은 스샷들은 30개 정도가 되지만 정보를 알수 있을 만한 것들을 찾다 보니 이렇게 줄었네요. 다음은 영상 제보들입니다. 우선 기존 PC 버전에서도 불가능했었던 장전 캔슬이 여기서도 안 되는 모습. 홀로그램 스코프를 장착한 상태의 MP5로 적들을 잡아 1등을 차지하는 모습. 그리고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는 랄MG 경기관총과 M4A1을 이용한 실전 플레이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상을 통해 현재 워존 모바일의 모습을 약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프레임, 그래픽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레인보우 6나 발로란트 혹은 배틀필드 모바일에 관한 정보 영상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